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 오늘은, 자, 요렇게, 87,400원, 87,400원까지 반등이 나와 좋습니다. 자, 장중에 88,600원까지 올라가면서, 자, 이제 정말로 9만전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단기 고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르긴 오를 텐데 단기 고점에서 눌림을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왜 그런지 또 어디서 반등 나올지 또 언제 반등 나올지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여기 RSI 과매수 구간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역대 삼성전자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자 올랐을 때 자, 요게 과매수 구간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자, 요런 구간이 과매수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예.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요렇게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올 적마다. 자, 일봉 매도 타점에 근처에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요 보세요. 요렇게. 또 이번에도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또 일봉 매도 타점 근처에 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요 일봉 매도 타점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한 번은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은 거의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도 일봉 매도 타점은 딱 설정을 해서 초보자분들도 먼저 설정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요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을 보내드립니다. 자, 홍주식 주식정보방에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저 요 주식정보방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브리핑까지 모두 매일매일 발송해드리고 있고 또 오늘의 급등주와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도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여기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도 받고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요 홍주식 정보방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요 일봉 매도 타점은 초보자도 무지하게 쉽게 만들 수 있도록 PC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에도 똑같이 깔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쉽습니다. 초보자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꼭 받아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지금 목표가를 높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목표가를 높여도요, 목표가를 높이는데 이게 진짜로 가는 경우가 있고 가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삼성전자 목표가를요, 지금 12만원까지 나왔습니다. 12만원. 12만원까지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봐요. 96,800원이 삼성전자 역사상 가장 최고가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021년 코로나 때였습니다. 1월 11일 날이 최고점 96,800원이에요. 96,800원. 그런데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96,800원 갈 때는 전부 누가 샀냐면은 개미가 샀습니다. 자, 여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의 2021년입니다. 2021년도 1월 11일 96,800원을 찍었을 때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때는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기관도 계속 팔아요. 가장 높았던 96,800원을 찍었을 때 그때가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 팔 때고 개인만 살 때입니다. 자, 이때 모습을 보면은 자, 보세요. 색깔만 보이실 텐데 요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거의 다 매도죠. 파란색이죠. 빨간색은 개인만 빨간색입니다. 자, 이때 동학 개미 운동이 불어서 개미만 살 때요. 외국인하고 기관인 냅다 팔 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요렇게 계속 올라가지만 이때 막판에 쭉 당길 때 이때 누가 당겼어요? 개미가 당겨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가격이 안 오고 5만원까지 추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은 누가 삽니까? 외국인이 삽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샀어요. 자, 보세요. 지난 4월 달에 올라갈 때요. 그때 요게 뭐예요? 요게 5일선입니다. 요게 5일선. 5일선을 따라서 쭉 가죠. 가다가 갭이 벌어지면, 5일선과의 갭이 벌어지면 갭을 좁힙니다. 좁혀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5일선이 쭉 가요. 5일선이 쭉 가는데 5일선하고 이격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5일선과 이격이 벌어졌으면은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진 거를 좁혀요. 좁히려면은 주가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5일선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한 번 더 올리는데 더 못 가고 붙어 있는데 못 가면 그다음부터 빠져요. 예.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자, 지금 5일선하고 이격을 보세요. 자, 5일선하고 이격이 지금 5일선이 여기 있는데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이 이격을 좁혀야 돼요. 이격을 떨어뜨려가지고 5일선과의 이격을 떨어뜨려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자, 5일선과의 이격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횡보를 하면, 이렇게 횡보를 하면 5일선 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붙어요. 붙으면 여기서 가든지 말든지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5일선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요. 내려와서 붙은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조금 더 올랐다가 예, 5일선을 갖다가 붙을 수도 있고 횡보하면서 또는 조금 떨어져서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 고점이 들어오는 것은 맞다. 자, 여기에 좀 또 하나가 있는 게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자, 요때보다도 요때가 더 높아요. 그죠? 근데 요때 RSI보다도 요때 RSI가 더 낮습니다. 더 낮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보다도 자, 지금 RSI 가격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주가가 조만간 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조만간 내려간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언제 올라오느냐? 요거 보세요. 자, 바로 얼마 전 나왔던 삼성전자 정영현 부회장의 실패는 없다. HBM 개발팀을 신설했다. 자, 지금 HBM에 어떻게 하든지 3분기 안에 HBM이 이제 다음번 실적 발표 때는 이 HBM 관련돼서 뭐가 나옵니까? 예, 바로 예,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얘기를 이때는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 테스트를 갖다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수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HBM 개발팀을 신설했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아예 살을 걸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HBM 관련된 호재가 한 발 더 남았다 이겁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부분에 의해서 올라갔어요. 이번 판에는 실적이 나오는 날 꺾이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허에 허를 찔러서 실적 발표 날 더 올렸어요. 올렸다가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도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 HBM 관련된 뉴스가 다음번 3, 4분기 때 나온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4월달이 실적 발표 때죠. 1분기 실적 발표 때죠.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지났어요.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죠.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7월, 8월, 9월. 자, 그리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얘기와 함께 주가가 또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뉴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이 너무너무 잘 맞다. 왜냐? 결국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는 것은 누구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지난 1월 11일 날, 2021년 1월 11일에는 외국인이 한 달 내내 팔았어요. 개미가 사니까 반등이 그다음부터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한테 완전히 삼성전자가 예, 주가를 맡기고 있습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주가는 외국인 입맛대로 움직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올리지는 않습니다. 올렸다가 조정 나오고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을 설치해서 일단 차트에다 설치를 해놓고 매도 타점이 오른지 확인한 다음에 자, 일단은 일봉 매도 타점부터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차트에 설정한 후에 다시 한번 HBM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것을 한번 또 노려볼 만하다 요겁니다. 자,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올 1년 내내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반도체의 순환매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단기적인 끝은요. HBM의 퀄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입니다. 이 납품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기대감이 끝나기 때문에 예,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어떻게 해요? 올해예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종목은 계속된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봉매도 타점 및 삼성전자 또 에코프로 같은 주요 종목에 대한 발빠른 정보와 브리핑을 딱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딱 써서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주식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매도 타점 설정법도 전부 다 요 주식정보방 안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일단 일봉매도 타점도 꼭 설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예, 또 엉뚱하게 올라가니까 저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또 물려 계시지 마시고 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눌림을 또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다. 눌렸을 때 사면은 또 올라갈 수 있다. 요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